어, 그래 세련아. 오빠야, 너 지금 어디야? 어, 괜찮으니까 말해. 어디 있는지만 말해. 울지 말고 말해. 어? 괜찮아. 이 오빠가 갈게. 어차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안 될 거니까 아무라도 상관없었어. 나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니까 바라는 것도 없었어. 근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. 그런 개사식일 줄은.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인데,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해? 눈만 뜨면 내 회사 지분 타령하는 엄마. 나 정말 엄마 소원이라도 들어주고 싶었어. 그래서 그랬어.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 그래.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맞고 내가 바보 같은 짓 한 거 맞는데, 근데 오빠, 오빠는 엄마가 밉겠지만 나한테는 엄마잖아. 그러니까 우리 엄마 미워하지 마. 내쫓지 마, 오빠. 진짜 부탁이야. 알았어. 알았으니까 다 네 말대로 할 테니까 집에 가자. 나랑 같이 가. 나 내일 뉴욕 가는 비행기표 끊었어. 좀 정리되면 올게. 세련아, 걱정하지 마 오빠. 엄마한테는 내가 얘기 잘할게. 알았어, 그렇게 해. 고마워 오빠. 어, 맞아. 이거 박선생한테 좀 전해줘. 아까 식장에서 박선생이 나 안 도와줬으면 나 혼자 정말 무섭고 막막했을 거야. 나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, 너무 고맙다고 전해줘.